어젯밤 10시쯤 서울과 경기 지역을 뒤덮었던 기습 폭설. 자정까지 2시간 만에 서울과 수원 지역에 각각 2.8cm, 2.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은 순식간에 눈 덮인 빙판길을 변했습니다. 경찰들이 연신 염화칼슘을 뿌려봤지만 빙판길에선 차가 제멋대로 미끄러졌고 아예 운전을 포기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35대가 연쇄 추돌했고 서울 상도동에서도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설을 마치고 올라온 귀경 차량까지 겹치면서 어젯밤 자정까지 고속도로와 서울 주요 도로에선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300여 명의 인력과 570여 대의 제설 장비를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어 출근길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습 폭설이 내린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고 서울과 수원의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 문산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